이 집을 보는 순간 여자친구를 위해 지어진 운명 같은 집이구나 싶었습니다. 아니 그럼 여자친구를 위해 이 집을 매입하신 겁니까? 실은 제가 큰 잘못을 해서 헤어질 뻔했는데 이 집을 선물로 주면서 용서를 구했지 뭡니까? 부럽습니다, 정말. 자, 완전 오만했죠. 헤어지자고 했을 때 그 사람 없이도 살 수 있다 했지만 웬걸? 그 사람 없이 죽어도 못 살겠더라고요. 네, 압니다. 그 마음이 뭔지. 처음엔 냉정하게 절 무시하더군요. 그래도 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. 확신했거든요. 저 여자를 두 번 다시 놓칠 수 없다. 저 여자는 내 운명이다. 네, 충분히 압니다. 그 마음이 뭔지. 죄송한데 찬물 좀 부탁. 아, 네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네? 쓸데없는 얘기로 시간 낭비 말고 돈 되는 질문을 하세요. 매입 당시보다 얼마가 더 올랐냐, 주변 호재를 얼마나 더 오를 것 같냐. 평소처럼 돈 되는 기사에 집중하시라고요. 안 되겠어요. 집주인분 오시면 제가 인터뷰할게요. 네. iQIYI. Strange name, amazing shows.